사탄 들렸어? 아니 이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 왜 하는 건데? 입사!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건데? 최근에 공연. 네, 최근에 공연 있죠. 공연 하는 거잖아. 모른 척이야. 저희가 그 뒤에 있다 선물을 이걸요? 네. 이게 얼마야? 잠깐만 이게 벌써 2억이야? 진짜로? 어차피 이거 안 줄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저희 게임 다 통과하면 다 드립니다. 사탄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틀릴 때마다 종을 칠 거거든요. 이제 칠 때마다 상품이 하나씩 제명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즉 정민님은 3라운드에 아 이걸 성공하면 그러니까 이걸 성공하면 이거 다 주고 네네. 이거 성공하면 이거 다 주고 아 이러면은 돈에 환장한 애 같잖아요. 맞아요. 저는 완전 1층 목표. 제일 중요한 성분이 11번. 아니 너 아니야. 빨리 시작하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이 주크박스. 주크박스. 라고 스킬업주 3번. 스킬업주 1번. 망고리비. 제가 곡 말씀드린 순간 5초가 지나면 실패로 가볼게요. 오케이. 그 대신 여기에 특별히 찬스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곡이 나올 수 있다. 모르는 곡이 나올 수 있지. 네, 제가 악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 초견을 해라? 네. 그럼 첫 번째 곡은 스케벳트 3번. 지금 20몇 년째예요. 열정 1학장. 열정 1학장. 빠른 부분으로 가는. 빠른 부분이요? 네. 빨리 지금 이 기세를 몰아야 돼요. 아주 필사적이신. 아니요 저 진짜 완전 즐기고 있고 지금 너무 여유. 망고리비. 아 왼손 몰라. 작곡 안 됨? 없어. 빨리 가서 다음 게임 준비하라고. 너무 잘하셔서 대중적인 곡으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대중적인 곡. 네. 요즘 혹시 뜨는 걸로 아시나요? 뉴진스의 어텐션 이거? 네 어텐션. 어텐션? 네. 몰라요. 악보 찬스 쓰세요. 악보 찬스! 초견이잖아 그러면. 아니야 여기서 떨어질 수 없어. 악보 그러네 초견이 있었네. 놓는 순간 시작이에요. 놓는 순간. 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가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아주 진짜 좋아요. 아, 나 오면서도 들었어요. 순식간에 차체를 부수고 뜯어내린다. 아, 때가 때가 때가. 그래도 아직 비싼 게 남았어요. 아니, 나 포르쉐 어디 갔어? 두 번 들으셨죠? 네. 만회 할 기회를 드릴게요. 만회. 뉴진스 분들에게 만회. 오케이. 춤추면 돼요? 그거는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거 아무도 원치 않나? 원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두 번 곡은? 쿠키. 쿠키로 만회를 드려요. 오케이, 샵 하나. 순간이 있어, 순간이 있어. Birthday Queen. 파이팅! 네, 준비 시작! 그게 아니야. 아, 그래, 너 버려. 이렇게 가져. 오케이. 다 기억나. 여기 야마하였고, 여기 신라 호텔이었어. 네, 그러면 2라운드 가겠습니다. 네, 2라운드 가주세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아, 잠깐만. 이거 그냥 안 주겠다는 거잖아. 추가로 BPM을 올릴 때 5번 아니 눈 가리고 쳐도 긴 열전인데 특별히 제일 잘하시는 열전 사막장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거는 특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연습이잖아. 지금 감 이렇게 전에 빨리 해야 돼요. 저희 첫 시작은 150으로 하고 10bpm씩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빨리 하세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봐줘라 진짜. 5단계 중 1단계 성공하셨고요. 160 가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나 겁나 좀 겁나 좀 먼저 들려드릴게요. 아 겁나 찾고. 오케이. 시작. 아. 경민아 여기 딱 이거 이거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란 말이야. 하나. 잠깐만 나 입이 간지러워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안 쳐? 계속해?
다시 퀸의 모습으로 돌아와. 저 이제 170, 180. 아, 또요? 총 다섯 단계. 170. 오, 빠른데? 하나, 둘, 셋, 넷. 대단하니까 한, 그냥 다음 마지막 라운드 남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틀리면 내가 두 개 뺄게. 진짜 세 개 뺄게. 세 개 세 개? 세 개요? 세 개 두 개 맞아. 제발 세 개? 아니 그래, 사람이 말한 게 있지. 상여자 세 개 세 개 상여자 틀 한 번 말한 거 무조건 지키. 그러니까 하여자가 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2라운드 마지막 2라운드 마지막 넷 넷 하나 둘 셋 넷. 3개 이제 또 의욕이 점점 떨어졌는데 그냥? 나 의욕이 완전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식사권이랑 케이크 손편지? 아직 이제 쉽겠다. 3라운드는 이제 이게 음성 인식해서 곡을 찾아주는 거예요. 네, 이만큼 정확하게 쳤다 이거지. 오케이. Let's go. 임동민 선생님 친 게 나왔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선생님으로 나왔네. 여기 스크래치 그냥 다 치면 되네. 아, 나 지금 이제 세 번 남았지? 세 번 다 성공하시면 성공. 세 번. 그러면 나는 정했다. 가자. 무슨 곡인지. 아, 여기서 보세요. 누가 봐도 프로토페퍼 아니었어요? 응, 아니야. 아이씨. 자기 와이프 틀려서 꺼내는 이건 인정을 해야 돼. 자기 와이프 틀려서 뭐야, 나 그럼 이거 지킨 거야? 어차피 하나 성공하더라도 편지는 가져가는 거네, 일단? 네. 큰 그림이었니?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냥 이거 가져가요, 다. 최종적으로 편지 획득합니다. 강민님, 안녕하세요.
이 편지를 읽고 감동받으실 경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적으니 저희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물질적인 상품들은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런 마음이 담긴 손편지 전혀 안 남겨있고요. 일단 이번에 하실 공연 열심히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또모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와. 추가로 상품을 더 드릴 게 있거든요. 특별히 홍보할 게 있습니다. 홍보? 오케이, 홍보. 홍보하려면은 또 홍보하겠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예술전당 IBK 챔버홀에서, 챔버홀 맞죠? IBK 챔버홀에서 저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만감부. 점심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진 마세요. 왜냐면 졸리니까. 절대 졸리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나 이런 거 말한 거 너무 오글거려. 졸리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 진짜 나 이거라도 돼.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주셔서 진짜 기뻐요. 네, 안녕.